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 김태현 원장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팔체질별 적합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계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계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3대 향신료 중에 한 개인데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인기 높은 향신료로 쓰였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향신료 중에서도 향이 매우 오래가는 편이죠. 뭐 심지어 몇천 년 전 유물에서 발견된 계피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날 정도니까 말을 다 했죠. 그리고 한의학에서 계피를 한약재로 매우 널리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계지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저희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천년 향신료, 천년 방부제, 감미료, 그리고 치료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온 계피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계피는 예로부터 커피와 같은 음료에 넣어 마실 뿐만 아니라 빵, 푸딩, 케이크, 과일 절임, 피클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온 천년 감미료입니다. 그 특유의 좀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맛, 네, 매운맛과 독특한 향이 일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단맛과는 또 정반대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타오르는 계피는 그 효능덕에 뭐 천년 인슐린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시골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리면 병원을 찾기보다는 먼저 민간요법으로 계피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집집마다 상비약처럼 말린 계피를 대청마루 천정에 매달아 놓고 식구가 아프면 만병통치약처럼 달에 마시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계피는 항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도 약미학적 실험 결과상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 계피의 제철은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네, 9월에서 12월이 제철입니다. 네, 겨울철에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온몸에 온기가 후끈하게 올라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바로 계피에 함유된 시남할데하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네, 계피에서는 알싸한 향기가 날 뿐더러 독특한 향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계피 특유의 이런 맛과 향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남할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활용하기도 편하고 효능 또한 정말 다양한 계피이지만 계피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체질보다는 몸이 냉한 체질에 더욱 알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서도 몸이 찬 사람이 복용할 경우에는 간과 폐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술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장복하기보다는 몸에 열이 많다면 단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뭐 좋다라고 해서 체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장복을 하게 되어버리면 계피는 어지럼증과 복통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피는 팔체질별로 유익함과 해로움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이겠죠. 계피 팔체질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 목양체질은 동그라미, 즉 계피를 드시면 몸에 이롭습니다. 금양, 금음과 토양, 토음, 목음체질이신 경우 계피가 해롭기에 계피를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게 되면 호흡곤란과 두통, 그리고 각종 위장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체질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령 팔체질을 모르시고 팔체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계피 효능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영상보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피의 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피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뭐 사실 모든 병은 면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버리면 사소한 감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면역력이 강화가 된 경우에는 오던병도 도망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계피의 주된 성분인 시남알데하이드 때문이죠. 네. 이 시남알데하이드가 혈행 개선 효과,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 항균 효과, 살균 효과까지 탁월합니다. 뭐 이 때문에 한의학에서 계피를 어떻게 쓰고 있죠, 원장님? 네, 계피를 감기 몸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의 초기 상황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고 있죠. 폐혈, 소염 진통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약리학적 실험 결과상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천년 감기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하죠. 네. 뭐 한의학에서는 계피 가루만으로도 감기, 독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다양한 병원균의 침투를 억제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계피니까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계피차, 그리고 네, 커피 등의 계피 가루를 태워서 적절하게 복용하시면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피 효능 두 번째로 당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까? 네. 앞서 업로드한 사과의 효능 영상에서 당뇨의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네.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간략하게 다시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천적으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1형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1형 당뇨는 아니잖아요, 원장님. 예, 2형 당뇨에 속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발생하는 임신 중 당뇨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네. 계피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선천적인 1형 당뇨는 아닐 거고요. 2형 성인 당뇨 쪽에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내분비학회 저널에서는 계피가 2형 성인 당뇨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전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뭐 전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당뇨 전 단계다 이 뜻인데요. 공복 네. 혈당이 정상 기준의 상한치를 넘으면서 근데 당뇨병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당뇨는 수년 동안 계속되고 확실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 당뇨에 해당하는 사람이 84% 이상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로 진행이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전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당뇨 환자 51명에게 계피 가루 500mg이 든 알약을 복용하는 실험군과 위약군을 복용하는 실험군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계피가 든 알약을 먹은 환자는 공복 혈당 및 인슐린 민감성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아, 그렇죠. 이 계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피는 2형 당뇨에 효과적이다. 네. 네.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으면 평상시에 계피 가루를 섭취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피 효능 세 번째,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 소화기계통, 그리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뛰어난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그리고 갱년기와 같은 각종 여성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여성 산부인과 질환의 처방에 계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산 후에 출혈을 먹게 하는데도 계피가 타고납니다. 그래서 뭐 해산 후에, 그러니까 출산 후에 계피가 들어가 있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자궁 혈관의 탄력 부족에 의한 산후 출혈과다나 장기간의 월경 출혈을 지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피에는 엽산, 칼슘, 비타민과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질환에 더욱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에게만 효과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남성에게도 허약하고 찬 증상을 개선해 줄 수가 있고요. 발기부전에도 효과적인데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피 효능은 네 번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계피 효능을 온경통맥이라고 해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여기 경맥이라고 하는 게 심혈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피에 포함된 신남알데하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상혈관의 수축에 의한 협심증, 심근경색에도 관상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계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 그리고 혈중의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 4분의 1 티스푼을 40일 동안 매일 섭취한 실험균에 대한 연구 결과 우리 몸에 해로운 중성 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피를 꿀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어버리면 고지혈증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계피는 항혈전 작용 역시 잘 밝혀져 있죠. 네.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색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다라고 하면 계피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피가 당뇨병을 예방 및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당뇨병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기도 하잖아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유익하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달달한 계피차 한 잔으로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피는 다섯 번째로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합니다. 뇌신경계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실험 결과상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네. 우선 계피는 수면 연장의 효과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면증이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잠을 깨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증상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계피차 한 잔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신암알데하이드는 만성 스트레스로 유도된 우울증을 개선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GABA 및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 약재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피 효능 여섯 번째, 강력한 항군 효과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염이나 십이지장, 궤양, 또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에 대한 성장 억제, 그리고 재균작용이 있다. 이렇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내 유해 미생물에 대해 성장 억제 작용을 가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해한 대장균 일종인 클로스트리디움 균들에 대한 강력한 억제 작용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피의 추출물은 호흡기 어떤 바이러스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더라고 하니까요. 뭐 천년 항균제다, 천년 항생제다, 천년 항바이러스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피효능 일곱 번째, 위염과 위궤양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위염, 위궤양의 대표적인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궤양도 억제한다. 이렇게 실험 결과상 밝혀져 있습니다. 네. 계피도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을 가지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계피효능 여덟 번째로, 계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성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장님? 네. 남성 음경의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콜라겐을 감소시켜서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효과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발기부전에 계피가 들어가 있는 한약 처방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한약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이유이겠죠? 맞습니다. 계피효능 아홉 번째로,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계피가루는 빵이나 여러 과일, 차 등에 곁들여 먹기 아주 좋은 만능 향신료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원두커피 혹은 아메리카노에 계피 가루를 소량 넣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때는 당연히 설탕을 넣는 것은 금물이겠죠. 왜냐하면 당분을 첨가하지 말아야 우리가 뱃살 빼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당질 제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분들의 경우 원두와 계피 가루의 조합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피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계피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뭐죠, 원장님? 네. 계피가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반면에 자궁에서 특징적인 울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량 복용 시 유산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의사 원장님들과 상담하신 후에 계피를 드셔야 됩니다. 뭐 시나몬 가루가 들어가 있는 커피나 뭐 빵 등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네. 계피 주의사항 두 번째, 유산균에는 조금 해로울 수가 있다고 했죠. 아까 이 계피가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때문인데요. 유해한 그 대장균도 잘 죽이지만 유산균 중에서 뭐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이라고 하는 유익한 유산균에도 강력한 성장 억제 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소아의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이 장관에 많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피 주의사항 세 번째, 팔체질에 계피가 해로운 분들은 절대 섭취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계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리학적인 활성도가 강력한 약재이자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에 해로운 금양, 금음, 토양통, 모금 체질 분들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계피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 김태현 원장입니다. 이번 계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